안녕하세요. 산들 야생화에 왔습니다. 이곳에 보험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여기를 왔는데요. 진짜 다른 꽃집들은 다른 농장에는 다 봄이 왔는데 여기는 봄이 안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와봤거든요. 그랬더니 봄이 왔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꽁해비를 작년에 예쁜 아이 보여줬던 아이인데 얘가 이제 겨울잠을 자고 이렇게 깨어나고 있답니다. 지금 보면 여기는 사장님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했어요. 정말 난방 수설도 안 돼 있고 난로도 전혀 떼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애들이 이 겨울을 다 나고 지금 싹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나무들도 여기서 그냥 겨울을 난 거예요. 이거 철쭉나무 같아요.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나무마다 다 죽은 것 같은데 다 눈을 뜨고 있어요. 지금 이런 아이들도 여기 보면 눈을 뜨고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블로초 아니에요? 블로초? 이거 블로초고 요거는 뭐예요? 저거. 응? 이거 풀. 이거? 예. 저거요. 민들레요. 아 그게 민들레요? 이거 블로초 아니에요? 얘는 기린초. 기린초? 어 블로초하고 기린초가 헷갈린다. 와 얘네들 지금 겨울 월동하고 다 깨어나는 거잖아요. 담배도 피네 얘네. 아니 민들레 보고 담배를 피다니. 다 이렇게 겨울을 나고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여기 산들 야생화는 다른 농장보다 봄이 늦게 시작하고 있답니다. 이거 새덤이에요. 새덤도 겨울잠 자고 이렇게 깨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 아이들이 다 겨울에 진짜 난방시설 하나도 안 돼 있는 데서 이렇게 겨울을 나고 그냥 진짜 사장님 너무 방치해 얘네들을 너무 방치했어요. 근데도 세상에 이거 보세요. 요게 조밥? 이게 무슨 조밥이에요? 응? 무슨 조밥이에요? 서리요. 아 여기 있다. 분홍 그런데. 분홍 초밥 분홍 초 조밥. 이렇게 꽃이 피어나고 있어요. 정말 여기에 아주 명자씨도 꽃이 피어 있고 산앵도 뭐 이런 아이들이 지금 겨울을 다 나고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사장님이 이 아이들 막 정리하시느냐고 엄청 바쁘신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산들 야생화에는 이렇게 분재들 엄청 많잖아요. 이런 분재들 마삭주리니 진짜 많은데 지금 꽃 피는 아이들 노루기는 지난번에 와서 제가 아까 영상 잠깐 보여드렸죠. 그 노루기는 꽃이 폈다가 이제 다 져가지고 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런 나무들 다 눈이 올라오고 있고요. 요거 산앵두예요. 산앵두도 여기에서 이렇게 겨울 나고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답니다. 아 진달래 한번 보실래요? 진달래? 진달래 꽃이 활짝 폈어요. 지금 산에는 아직 이곳 저쪽 남쪽은 모르겠는데 이쪽은 아직 진달래는 피진 않았는데요. 여기 사장님네 요거 요 안에 있던 아이는 지금 꽃이 이렇게 진달래가 활짝 피었습니다. 지금 여기 명자씨 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사장님이 명자씨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이게 명자씨예요. 와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요거 제가 찜을 했거든요. 근데 요 아이보다 또 더 이쁜 아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진짜 이쁘죠? 명자씨예요. 사장님 왜 이렇게 명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웃지요.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온 지 1시간 됐거든요. 봐도 끝이 없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쁜 꽃들도 있지만 이런 나무들이 깨어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여기 보세요. 여기 눈을 뜨고 있는 요런 아이들 이렇게 요거 뭐예요? 이거 철쭉이에요? 이거 철쭉이죠. 그죠? 끈적끈적해서 보니까 철쭉인 것 같아요. 얘도 이제 꽃 물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꽃 물고 있는 거 보세요. 자
요런 마삭줄 요만한 요런 어린 요렇게 요만해 요만해 요만한데도 여기에서 월동을 한 거예요 지금. 아 진짜 얘네들 너무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장하다 진짜. 토닥토닥 해주고 싶네. 그 추운 올해는 정말 추웠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얘네들 다 얼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 살아났어요. 요거는 조금 아직 깨어나고 있는 중. 아 여기도 보세요. 이거 이거 요렇게 조금만 해도 이게 월동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요게 고산냉이? 고산냉이래요. 고산냉이. 진짜 꽃 너무 이쁘죠? 이렇게 찬찬해가지고 안개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고산냉이래요. 고산냉이라는 거 저 처음 들어봤는데 들어보셨나요? 지금 여기도 명자씨가 있네. 아우 명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세상에. 명자씨 명자씨 하고 이렇게 부르면 여기저기서 대답할 것 같아요. 아우 정말 이쁘다. 어 이거는 성류화? 이것도 조팝이죠? 네, 조팝. 조팝나무. 조팝나무도 많고. 아 진짜. 어 얘는 무늬 뭐예요? 이거 무늬 무늬 이렇게 있는 거는? 응? 이게 무슨 나무예요? 무늬향. 아 향목이. 아 이렇게 무늬도 있구나. 이게 무늬 향목이래요. 어 너무 이쁘다. 요거는 지금 남촌 아니에요? 남촌? 무늬 남촌. 어머 특이하다 얘도 무늬 남촌. 어머 요런 아이도 있고. 어 지금 얘는 뭔데 이렇게. 어 이쁘다.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 진짜 떼죽 나무래요 이거. 떼죽 나무. 요거는 얘도 뭔데 꽃몰이. 얘도 그거 장수매? 장수매예요. 어 장수매. 장수매 명자 또. 이거 보세요. 돌단풍. 지금 이렇게 예쁘게 꽃대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여긴 또 꽃 폈다. 돌단풍도 많고 이런 아이들이 다 겨울을 나고서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신청방패. 아,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머 여기에서 이렇게 기린초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와도 있고. 이건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끼도 이렇게 살아나서. 아 이끼가 진짜 이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슨 나무길래. 쟤는 아직 깨어나고 있긴 한 거죠? 쟤 얼어 죽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살아있는데? 진짜. 어 여기도 돌단풍이죠 이거? 여기도 돌단풍이네. 얘는 뭐예요? 양지꽃. 아 얘도 꽃 이쁘던데 그죠? 이렇게 네, 노란색인 것 같았을 때. 아 이거 앵초래. 앵초. 이게 지금 이게 토종 앵초인데요 지금 이렇게 긴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거 겨울잠 자고 지금 깨어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꽃대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어디갔지 꽃대? 어디갔어?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토종 앵초래요. 토종 앵초는 이렇게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월동을 잘하고 이렇게 또 번져가지고 이렇게 또 식구를 늘려가고 있네요. 지금 이런 화분에다 이렇게 심으니까 너무 멋있죠. 이뻐. 사장님 이렇게 이거 화분이랑 통째로 팔면 얼마야 이런 거? 화분이 멋있다. 이게 지금 하산석 붙여서 만든 화분이죠? 와 이건 좀 뺨으로 하나 둘 한 3뼘 반 정도 되는데 요런 거는 하면 가격은 얼마쯤이나 돼요 사장님? 감히 가격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실까? 아 이거는 아직 비밀품이라. 그래요? 파는 게 아니래요. 근데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토종 앵초랍니다. 요거는 지금 그냥 빈 화분 같죠? 빈 화분이 아니고 이것도 비비추죠? 비비추가 이렇게 눈 뜨고 있어요. 이렇게 겨울 나고서 이렇게 여기에는 지금 다 이런 것들 엄청 많아요. 비비추 저는 큰 것만 봤는데 요것도 요거는 블루 비비추라 그랬어요? 중투. 중투 비비추.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 세상에나. 다 비비추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도 비비추 이렇게 들어 있고 다 비비추인가 봐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요 속에 다 보물이 숨겨져 있답니다. 이렇게. 얘는 뭐예요? 얘는? 사장님 얘는 뭐예요? 노화랑 겹치는 거지. 흑동이랑 같은 과예요? 걔부터 큰 거지. 아 낚시 동이나물. 어머 세상에. 얘도 지금 겨울을 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낚시 동이나물. 기린초 엄청 많이 올라왔다. 어머머 요 잔잔한 게 지금. 아 너무 이쁘다. 멋있다. 이건 지금 항아리를 붙여서 만든 건가 봐요. 네. 어머 이것도 되게 특이하다.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여기는 오셔서 진짜 구경을 하면서 요거는 명자씨가 아닌데? 장수매다. 장수매. 장수매. 아 이쁘다. 이것도 이렇게 분재예요. 의사장님이 분재를 엄청 많이 해놔서 진짜 이 문제 구경할 맛이 난답니다. 요것도 장수매예요. 요것도? 해당화? 응, 해당화. 얘 왜 다 안 들어오지? 좀 멀리 갈까? 요렇게 생겼어요. 해당화? 아니 그 바닷가에서 봤던 그런 해당화하고는 틀린데? 그죠? 바닷가에서 보던 해당화랑 틀린데 이거는 너무 멋있다. 얘도 이렇게 이거 소나무인가 봐요. 소나무도 있죠. 별 나무가 다 있어. 다 화분에 다 안 들어가네요. 아유, 저게 명자씨가 또 있네. 진달래도 있고, 사장님 명자를 엄청 좋아한다니까. 이게 뭐예요? 청아지 손인가? 바람꽃. 겹바람꽃이에요. 겹바람꽃. 얘도 지금 겨울 난 거죠. 아니에요? 맞아. 세상에. 봐요. 여기도 명자씨가 있잖아요. 여기도. 명자씨. 사랑하는 명자씨. 옛날 애인이 명자씨였나. 이렇게 명자꽃이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긴 집에 조밥나무가 이렇게 또 이게 지금 화분이에요. 요런 화분. 요렇게 생긴 화분이에요. 이렇게 생긴 화분인데 여기에 지금 조밥나무가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꽃이 피어 있고 또 저게 마삭줄인가 봐요. 엄청 오래된 마삭줄인가요? 우와 엄청 굵어요. 이렇게 굵기가 이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이렇게 해놓으셨고 그 꽃 폈던 노루비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다 너무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죽었을 때 아싸 죽은 애 하나 찾았다. 사장님이 얘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돼. 요 이끼만 요렇게 이쁘게 있어서 그랬더니 요거는 죽었대요. 얘는 너무 가엽게 죽었네요. 이것도 꽁의 다리인데 좀꽁이래요. 좀꽁의 다리 처음 들어봅니다. 좀꽁의 다리. 요 꽃이 진짜 궁금하네요. 요 꽃 올라올 때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꽁의 다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보세요. 짠! 개나리 나무예요. 개나리 분재를 키우신 건데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멋있다. 사장님이 워낙 이런 야생화 이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판매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 얘는 누웠다. 얘도 마삭줄이잖아요. 어머 이 초가집을 완전히 덮어버렸네. 마삭줄이. 이 초가집에 한번 앞에서 볼까요? 자, 초가집에 마삭줄이 적게 완전히 덮여 있어. 초가집에 완전히 마삭줄이 완전 점령을 해버렸네요. 이것도 무슨 나무일까요? 이렇게. 너무 뜨고 있고 참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좋네요. 진짜 마냥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마삭줄 이렇게 깨어나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삽목한 마삭인데 이것도 겨울을 나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 여기 나무에 있는 여기 이끼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뻐 이뻐. 나무가 이게 성게. 이 나무가 뭔 나무인가 했더니 성게 야관나무래요. 별 희한한 나무도 다 있네요. 이렇게 초가집 옆에 있습니다. 요것도 해당이에요. 해당한데 요거는 자엽 해당이라고 합니다. 이파리가 이런 자색이 나서 자엽인 거예요? 이쁘다. 자엽 해당나무. 요 옆에는 옥매 아직 꽃은 안 폈어요. 다음 주에 오면 또 꽃이 엄청 많이 또 다른 꽃이 피어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바이솔이야 뭐 겨울에 워낙에 강하니까. 미스 페페 얘도 지금 월동하고 이렇게 깨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항아리 화분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신 거네요. 깽깽이 꽃이에요. 깽깽이. 하여튼 깽깽이 그래서 전 몰랐는데 너무 이쁘죠? 이게 깽깽이 꽃이래요. 이것도 겨울잠 자고 얘는 진짜 빨리 일어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아 이쁘다 깽깽이. 요것도 명자씨네. 요거는 주황색깔. 아 요 색깔이 다르구나. 요거는 주황색깔. 주황색 명자씨예요. 너무 이쁘다. 사랑하는 명자씨. 너무 예뻐요. 옆에 또 마삭줄도 이렇게 있고요. 아 진짜 분재꽃 볼만하죠? 요거는 무슨 나무인데 이렇게 눈 뜨고 있는 애 얘는 뭐 무슨 나무? 소사. 소사? 소사? 소사 나무가 뭐예요? 돼지사 아니고 소사. 소사. 멋있다. 얘 나무 자체가 멋있네요. 요것도 하산석으로 만든 분인가 봐요. 골든벨이라고요? 얘가? 골든벨? 그럼 노란색이 아닌데? 왜 골든벨이에요? 흰색인데? 얘 아직 꽃 피기 전이고, 이렇게 꽃 피기 전. 아무리 노란색을 찾아봐도 노란색은 없는데 이름은 자우지가 골든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가 이렇게. 얘 뭐 같아요? 얘 뭘까요? 알아 맞춰보세요. 이게 뭘까요? 지금 이건 엄청 오래됐나봐요. 이거 얼만큼 됐어요? 3년 됐나? 3년이 되면 이렇게 이거 그러면 이렇게 되는 특별한 페랭이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페랭이도 다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이건 안개 페랭이에요. 아 안개 페랭인데 이게 지금 3년 키우니까 페랭이가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는 거 저 처음 봤거든요. 이게 안개 페랭이래요. 안개 페랭인데 지금 이거 보세요. 저는 이게 페랭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신기하죠. 진짜 요 잎을 보니까 페랭이 같아요. 잎을 보니까. 응? 이걸 페랭이라고 하니까 페랭인 줄 알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어디 페랭이에요. 정말 페랭이 같지가 않잖아요. 네, 요게 안개 페랭이. 요것도 하산석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만든 화분이에요. 근데 나무도 너무 화분도 너무 운치가 있고 요 페랭이가 너무 여기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요 마삭줄을 이렇게 또 이것도 화산석 붙여서 만든 화분인데 화분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지금 마삭줄 다 이렇게 진짜 너무 멋있다. 화산석 화분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요런 마삭줄도 있고 요것도 마삭줄. 요거는 무늬 뭐예요? 이것도 무늬 마삭줄이죠? 이건 뭐예요? 코스모스 같았고. 프록스. 프록스? 응. 프록스도 이렇게 월등하고. 얘는 무슨 나무인데 이렇게. 소사. 아, 아까 그거구나. 응. 아, 얘 나무가 참 이쁘다. 나무 자체가. 얘도 소사네. 응. 얘도 소사. 얘도 소사네요. 나무가 소사나무라는 게 이렇게 되게. 나무 자체가 진짜 이쁘네요. 이거 세덤이에요, 밑에 있는 게? 요것도? 이렇게 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나란히, 심어 놨는데, 나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멋있네요. 진짜.
멋있다. 소사나무. 보려면 끝이 없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산들 야생화 자랑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오면 더 푸른색이 더 많아지겠죠? 그때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